아나운서 배지연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적게가 어느 정도인데요? 바로 작년 소맥 행사장에서 팬텀마임과 함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 현장입니다. 우!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SK의 넷제로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날아왔는데요. 함께 어떤 현장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우와, SK 원더랜드예요. 와, 여기가 SK 부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우와, 여기 너무 신나요. 놀이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기 티켓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SK 원더랜드에 오신 걸 저 환영합니다. 여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죠? 안에 네. 더 멋있어요. 진짜요? 네. 빨리 들어가보고 싶어요. 이 티켓 저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오늘 지연님이 SK 부스를 100%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전시 담당자 SK 주식회사의 오도영 PL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SK 부스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테마파크 컨셉인가요? 이게 뭐죠?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 CES 2024의 SK 부스는 SK 기술로 모든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테마파크 컨셉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SK 원더랜드! 원더풀! 근데 이렇게 확실히 놀이공원 컨셉이면 사람들이 SK 넷제로의 스토리랑 그리고 SK의 기술력을 편안하게 좀 친근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봐줘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갑시다. 잠깐. 네. 견님, 저희 테마파크에 오면은 꼭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쓰는 거요? 뭐죠? 머리띠입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뽀글이니까 저 양을 하겠습니다.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저희 이번 SK 부스에 키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스파이어 땡땡입니다. 인스파이어 성장 땡. 친환경. 접근은 좋았지만 땡. 저 힌트 좀 주세요. SK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SK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아, 행복! 네, 이번 SK 부스의 키 메시지는 바로 인스파이어 해피니스인데요. 해피니스! 맞습니다. SK 기술로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저희 네. SK 원더랜드를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안전바 내려주시고요. 안전바 내리시고요. 출발! 이거 그거 아니에요? 되게 핫한 그 스피어돔. 네, 이게 사실 저희의 굉장히 큰 와우 팩터인데요. SK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지구와 그 안에서 담긴 행복한 순간들을 형상했습니다. 약간 우주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귀여워! 이에 들어서 예쁘다. 진짜 장미 같아요. 되게 인상 다들 좋으시다. 모델분이신가요? 너무 다들 예쁘고 잘생겼죠? 네. 바로 SK의 글로벌 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의 사진입니다. 다들 행복한 모습을 다 모아놨어요. 정말 강력한데 이게 이렇게 강력하다면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 놀라시긴 일러요. 많은 어트랙션 통해서 더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슬슬 가볼까요? 가봐요, 빨리. 네. 와, 저는 또 뭘까? 너무 신기하다. 주연님 혹시 올해 새해 운세 좀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봐야 되는데. 네. 저희 SK 원더랜드에는 신년 운세를 봐주는 AI 졸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올해 운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됐습니다. 어우, 올립니다. 저들 위를 막 향해 날아가고 있네요. 어머. 오! 우와! 제 운세가 나왔어요! 근데 뭔가 살짝 저를 닮아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타로카드는 평범한 타로카드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체험자의 사진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요. 그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해서 캐릭터 입혀가지고 제 운세까지 봐줬어요. 운세는 좀 좋게 나왔나요? 네, 저에게 약간 절제를 하라고 하는데 네, AI 기술력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축적되는 데이터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HBM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HBM이란 GPU와 결합돼서 AI 성능을 높여주는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SK가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5세대 HBM3E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HBM3E는 1.18TB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일단 AI 졸타가 그렇게 빨리 제 얼굴을 분석하고 또 합성하고 운세까지 봐주는 걸로 봐서 어마어마한 수준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FHD급 영화 230편을 단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하네요. 1초요? 230편을 단 1초에 처리한다고요? 그리고 최근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글라스 기판, SK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기술력을 알고 나니까 이 타로카드도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알고 나니까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엔 좀 더 신나는 어드벤처를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더 신나는 게 있어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가보시죠. 기차가 있어요. 그럼요. 여기는 부스인데 기차가 있습니다. 타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바로 타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매니까 캐스터분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머리 쪘습니다. 물도 쪘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젖을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기차는 수소연료전진 젠드라이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체인 어드벤처. 수소요? 제가 아는 그 수소? 네, 그 수소 맞습니다. SK는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소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미 최대 규모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했고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네! 수소로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미디어 터널로 떠나보시죠! 떠나보시죠! 그럼 제 SK 원더랜드! 아니 빨리 가는 것 같아 진짜로. 어, 안녕. 아, 너무 예뻐. SMR. SMR이다. SMR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 SMR 그 투자 많이 한다고. 아 투자. 어, 맞죠. 투자 많이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SMR 플랜트가 구현되어 있어요. 아,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형 원전 대비 작은 사이즈여서 대형 부지 없이 도시 인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듐의 높은 냉각 성능으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보완이 가능해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K SMR에 엄청 투자했잖아요. 어, 맞아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투자해서 넷제로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 저거 풍력 에너지 아니에요? 아! 오! 오! 진짜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아쿠아리움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죠. 맞아요. 네. 아, 끝났어요? 너무 아쉽죠. 아, 아쉬워요.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한 번 더 탈까요? 네. 와, 기차에 이어서 이젠 자동차가 하늘에 떠있네요. 대박이다. 막 빙글빙글 돌아갈 것 같아요. 이곳은 친환경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SK의 기술이 총 집약된 곳인데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그리고 초급속 충전기, 그리고 마지막에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기술이 총 집합된 것을 갠신카의 멋진 퍼포먼스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갠신카 퍼포먼스로 모든 기술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보실까요? 오, 차가 위로 들렸어요. 뭐가 막 만들어지는데요? 어, 배터리인가요, 저거? 지금 보이는 게 SK에서 생산 중인 동박이에요.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게 동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차박, 그리고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박. 네,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인 LIBS가 나오고요. 셀투팩 기술을 적용해 용량과 안전성을 강화한 X팩도 보이네요. 근데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레이싱에는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차가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초경량 소재를 만들어내는 SK의 기술도 당연히 적용됐죠. 이게 다 SK의 기술로 장착이 되면서 무적의 전기차로 탄생을 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가자. 달려. 달려 달려. 배터리 떨어지는데요?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SK의 초급속 충전기는 단 1분 충전으로 20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데요. 18분만 충전해도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답니다. 와, 18분만 충전해도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아, 괜히 걱정했네요. 저기 SLC 반도체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공부 좀 하셨는데요. SK 유튜브 조택구알 조택구알. 오, 가자. 1등. 배터리 다시 나오는데요? 새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해야 진정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SK는 세계 23국에서 새 배터리 자원화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후 소재 자원화로 클로즈드 루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태계 기술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SK 친환경 기술이 녹아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SK 친환경 기술력 잘 보셨죠?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좀 빨리 기술들이 지나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QR폴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저희 한번 가보실까요? 오, 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나오네요. 저거 뭐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머나, 세상에. 바로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M 기술을 담은 매직카페 라이드인데요. 이거 타면 하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어트랙션인 거예요? 말로만 듣던 UAM을 진짜 탈 수 있다니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요. UAM을 저 SK 원더랜드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이 UAM이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가 동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네, 우선 한번 타보면서 느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너무, 너무 잘 만들었다. 우와. 어떠셨어요? 와, 진짜 내려가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원더풀. 기술력, 기획력 대박. 지연님은 재활용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커피도 맨날 마시고 또 배달 음식 하면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근데 연간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에 단 9%만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9%보다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SK는 연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종합단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역시 SK. 역시 SK. 와, 저건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네. 진짜 놀이공원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뭐예요? 약간 캔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부터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SK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에 필요한 3대 핵심 기술인 해중압, 열분해, 고순도 PP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라스틱 리사이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고 또 새로 태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염뽀짝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 놀라셨다. 리사이클을 이렇게 귀염뽀짝하다고 진짜 너무 표현해주시니 되게 뿌듯한데요? 아, 맞다.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만든 열분해유는 직접 연료로 사용되거나 후처리 기술을 통해 새로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순환 경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나니까 쓰레기 배달 시켜 먹을 때마다 나오는 게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쓰레기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SK의 기술력으로 그동안 쓰레기로 처리되었던 플라스틱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곧 머지않아 열릴 것 같습니다. 넷제로를 향한 SK의 기술력이 정말 이 지구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안 알려주세요? 짜잔! 어머! 뭐예요? 네, SK 원더랜드를 투어하고 받은 스탬프들을 모으면 여기서 선물을 주는 뽑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 또 찍으셨어요? 제가 지연님 드리려고 미리 진짜? 찍어놨습니다. 뽑을래요, 저! 해보실까요? 네! 네, 이거 돌리면 나옵니다. 오! 리유저블팩이 나왔네요? 합니다. 1등 상품이에요. 짜잔. 되게 예쁘다. 어때요?
대표님, 오늘 SK 원더랜드를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정말 즐거웠습니다. SK가 추구하는 넷제로 세상을 놀이공원에 온 것 마냥 정말 즐겁게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저도 이제 SK가 추구하는 넷제로 세상을 위해서 실천 하나하나 꼭 하겠습니다. 오, 어떤 실천을 하실 거예요? 휴지 적게 쓰기는 기본이고 또 생활 곳곳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넷제로 세상을 위해서 실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조영 PR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해서 더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대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SK 원더랜드 한 번 더 저는 한 번 더 가려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가시죠.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